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엑스포 북커버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배부받은 디자인 원고 위에 필기구와 자를 이용하여 가로, 세로의 크기를 측정한 후각 4등분으로 선을 그어줍니다. 작품 규격과 외곽선의 생략 여부를 확인하고 재단선은 3mm의 재단 여유를 두고 표시하므로 실제로 작업할 창의 크기는 너비 251, 높이 178mm가 되겠습니다. 시험에서 제공되는 소스를 확인하고 직접 그려야 할 요소들을 파악하여 각각의 작업에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할지 계획하셔야 합니다. 일러스트레이터를 실행하고 파일, 뉴를 실행하여 뉴 도큐멘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유닛을 밀리미터스로 설정하고 위드는 251, 하이트는 178, 밀리미터로 설정한 후 컬러 모드는 CMYK 모드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새 도큐멘트 창을 만듭니다. 렉탱귤러 그리드 툴을 선택하고 작업 창을 클릭하여 대화 상자를 연후 작품 규격대로 위드는 245, 하이트는 172, 호리젠탈 디바이더스와 버티컬 디바이더스를 각각 3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격자의 모양이 만들어지면 윈도우 얼라인 패널을 열어서 얼라인 툴을 얼라인 투 아트보드로 설정하고 호리젠탈 얼라인 센터와 버티컬 얼라인 센터를 각각 클릭하여 정중앙으로 정렬합니다. 컨트롤 E를 눌러 격자 도형을 잠그고 라인 세그먼트 툴을 선택한 후 대각선으로 선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A를 눌러 방금 그린 대각선을 모두 선택한 후 리플렉트 툴을 더블 클릭하여 리플렉트 대화 상자에서 버티컬로 설정한 후 카피 버튼을 클릭하여 반대편으로 하나 더 복사합니다. 오브젝트 언락오를 선택하여 앞과 잠궈둔 격자 도형을 다시 편집 가능하게 한후 다시 컨트롤 A를 선택하여 모두 선택한 후 선색을 빨간색으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G를 눌러 그룹으로 만듭니다. 파일, 세이브를 선택하여 일러스트 작업으로 저장합니다. 일러스트 옵션스 대화 상자가 열리면 OK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일러스트 작업 파일이 열린 상태에서 레이어스 패널을 열고 레이어 1의 이름을 그리드로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뉴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하여 새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레이어의 이름을 도형으로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레이어는 그리드 아래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 레이어에 잠금 아이콘을 클릭하여 잠궈주고 도형 레이어를 선택하고 이제 다음 도형들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축소한 후 물결 모양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펜 툴을 선택하고 면색은 없음, 선색은 임의의 색으로 설정한 후 물결 모양을 그려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직선 모양으로 대충의 모양을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직선 모양이 그려지면 펜 툴의 편집 기능을 이용하여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하고 바로 펜 툴을 선택하면 자 이제 컨트롤과 알트를 번갈아 눌러가며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트를 눌러 점을 쭉 드래그하여 곡선 모양으로 만듭니다.
어느 정도 모양이 갖춰지면 색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색을 C11, M3, Y는 0, K는 0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같은 방법으로 물결 모양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그린 물결을 Ctrl 2번을 눌러 두 번째 오브제트의 색상은 C25, M8, Y0, K0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계속 나머지 오브젝트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C35, M10, Y0, K0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물결의 색상은 C50, M20, Y0, K0으로 설정하고 모든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물결의 외곽선에 삐져나온 부분들을 삭제하기 위해서 우선은 모두 잠그고 렉탱글 툴을 선택한 후 작업창의 크기에 맞춰 박스를 하나 그립니다. 박스의 면색과 선색은 모두 없음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언락홀을 선택하여 잠궈둔 오브젝트를 모두 해제한 후 Ctrl A를 눌러 모두 선택하고 Pathfinder 패널을 엽니다. Pathfinder's Crop을 선택하여 아까 그린 사각형의 크기대로 물결 모양을 잘라줍니다. Direct Selection Tool을 선택하고 작업창의 한 귀퉁이를 클릭하여 남겨진 사각형의 오브젝트를 딜리트를 두번 눌러 삭제합니다. 다음으로 작은 물결 모양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펜 툴을 선택하고 디자인 원고를 참고로 물결 모양을 그립니다. 어느 정도 모양이 갖춰지면 다음 오브젝트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색을 임의의 색상으로 설정하여 표시한 후 이때 스마트 가이드를 끄면은 펜 툴로 편집하기가 좀더 쉬워집니다. 자, 이제 작은 물결 모양 도형이 그려졌으면 윈도우 패스파인더 패널을 열어서 아까 그린 오브젝트와 같이 선택한 후 디바이드를 클릭하여 나눠주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각각의 부분들을 선택하여 색상을 디자인 원고대로 설정하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쪽은 C18, M4, Y0, K0. 두 번째는 C24, M4,
Y0, K0.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 있는 물결은 C29, MO, Y0, K0으로 설정합니다. 모든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깥으로 삐져나온 부분들을 삭제하기 위해서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사각형을 하나 그리고, 자, 이때는 스마트 가이드를 켜야죠. 기준선을 다음과 같이 그린 후, 역시 면색과 선색 모두 없음으로 설정을 하고, 셀렉션 툴로 한꺼번에 선택을 합니다. 패스트파인더 패널에서 크롭을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잘라주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하여 밖으로 삐져나온 다른 부분들을 딜리트를 두번 눌러 삭제합니다. 배경으로 사용할 물결을 다음과 같이 모두 완성하였습니다. 물결을 디자인 원고와 비교하여 확인하고 파일 세이브를 눌러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엑스포 심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화면의 빈 공간으로 우선 화면을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색을 오버프린트 프리뷰를 눌러 흰색으로 잠깐 바꿔서 작업에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뷰, 룰러스, 쇼 룰러스를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자를 보이게 하고 위쪽 자에서 드래그하여 가이드선을 왼쪽에서 역시 드래그하여 가이드선을 하나 만듭니다. 일립스 툴을 선택하고 Alt, Shift를 누른 채 교차 지점을 클릭한 후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정원을 하나 그립니다. 정원은 임의의 색,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셀렉션 툴로 안내선과 원을 모두 선택하여 Ctrl 2번을 눌러 잠궈줍니다. 펜 툴을 선택하고 면색은 없음, 선색은 임의의 색으로 설정한 후 안쪽에 오브젝트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모든 선이 이어진 곡선으로 만든 후 아까 잠가두었던 오브젝트를 모두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가이드선을 제외한 원과 방금 그린 곡선을 선택한 후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쉐입 모드 마이너스 프론트를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안쪽 부분을 오려냅니다. 작업창의 빈 공간을 선택하여 모든 선택을 해제한 후 Direct Selection Tool을 선택하고 가장 위쪽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Gradient Tool을 더블클릭하여 Gradient 패널에서 색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면색이 선택된 채로 Gradient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Type은 Liner, Angle은 0도, 왼쪽 슬라이더를 더블 클릭하여 CMYK로 설정을 하고 C0, M90, Y95, K0, 오른쪽 슬라이더 역시 CMYK로 설정을 하고 C0, M30, Y70, K0으로 설정합니다. 다음과 같이 그라데이션이 적용된 것을 확인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Direct Selection 툴로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타입은 라이너, 앵글은 90도, 왼쪽 슬라이더는 C85, M10, Y100, K0, 오른쪽 슬라이더는 C20, MO, Y100, K0으로 설정합니다. 마지막은 역시 앵글은 90도, 중간에 슬라이더를 클릭하여 하나 더 탭을 만든 후 가장 왼쪽은 C100, M60, Y0, K0. 두 번째는 C100, M30, Y0, K0. 로케이션은 20으로 설정을 하고, 마지막은 C65, M0, K0, Y0으로 설정합니다. 다음과 같이 엑스포 심벌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갈매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빈 공간으로 화면을 이동하고, 이제는 룰러는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룰러, 하이드 룰러를 클릭하여 룰러를 숨기고, 역시 가이드도 선택하여 딜리트를 눌러 지워주도록 합니다. 펜 툴을 선택하고, 면색은 없음, 선색은 임의의 색으로 설정합니다. 다음과 같이 갈매기 모양을 만든 후 면색을 C45, M0, Y0, K0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다음 갈매기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만드는 과정을 생략하고 다음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갈매기를 만들어 같은 색상으로 설정한 후 선택하고 Ctrl G를 눌러 그룹으로 만듭니다. 다음으로 아지랑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빈 공간으로 화면을 이동한 후펜 툴을 선택하고 면색은 없음, 선색을 임의의 색으로 설정하고 곡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Direct Selection 툴을 선택하고 다시 펜 툴을 선택하여 수정 모드로 돌아온 후 다음과 같이 선을 그린 후 Selection 툴로 선택하여 스트로크를 적당히 올려주어 다음과 같이 두꺼운 두께가 나오도록 합니다. 선이 선택된 상태에서 오브젝트 패스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선택하여 선 오브젝트를 면 오브젝트로 바꿔주고 면색을 C60, MO, Y0, K0으로 설정합니다. 디자인 원고를 확인하여 아지랑의 선 위쪽에 다른 무늬가 들어갈 부분을 확인하고 렉탱글 툴로 박스를 그려줍니다. 이때 스마트 가이드가 켜져 있어야 되겠죠? 스마트 가이드를 이용하여 총 박스 3개를 다음과 같이 그려주고 얇은 사각형의 면색은 C30, M0, Y80, K0 조금 두꺼운 사각형의 면색은 C0, M60, Y70,
K0으로 설정합니다. 두께를 살짝만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Selection 툴로 직사각형 3개를 선택하고 Alt를 누른 채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복사합니다. 좌우 크기 조절점을 Alt를 누른 채 살짝 드래그하여 크기를 좀더 두껍게 만든 후 다음과 같이 배치합니다. Selection 툴로 모든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윈도우 Pathfinder 패널에서 Pathfinder's Divider를 클릭하여 모든 오브젝트를 분리합니다. 다음으로 Direct Selection Tool을 선택하고 불필요한 부분들을 선택하여 Delete를 두번 눌러 삭제합니다. 다음과 같이 선 위에 무늬만 남긴 것을 확인합니다. 아지랑이 끝부분에 일립스 툴로 쉬프트를 누른 채 정원을 그리고 면색을 C65 MO Y0 K0으로 설정합니다. 원을 조금 더 확대하여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선택된 상태에서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여 스케일 대화 상자를 열고 유니폼을 80%로 입력한 후 카피 버튼을 클릭하여 하나 더 복사합니다. 복사된 원의 면색을 C30, M0, Y80, K0으로 설정하고 같은 방법으로 스케일 툴로 이번에는 60%를 입력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하여 하나 더 복사합니다. 복사된 면색은 C0, M60, Y70, K0으로 설정합니다. 다음과 같이 원과 일립스 툴을 이용하여 아지랑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디자인 원고를 확인하여 나머지 아지랑이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과 같이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아지랑이를 그려봅니다. 선색과 면색은 책을 참고하여 각각 색을 입력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물방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창의 빈 공간으로 화면을 이동합니다. 화면을 이동할 때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서 이동하면 됩니다. 일립스 툴을 선택하고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정원을 그립니다. 선색은 없음, 면색은 그라디언트 툴을 더블 클릭하여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타입은 라디얼, 가장 왼쪽의 슬라이더는 CMYK로 설정을 하고 C0, M0, Y0, K0으로 설정합니다. 이때 오페시티는 0으로 설정하여 투명한 색깔이 되도록 합니다. 가장 오른쪽은 역시 CMYK로 설정하고 C35, MO, Y0, K0. 오페시티는 100으로 설정을 한후 다음과 같이 물방울 모양을 만듭니다. 원이 선택된 상태에서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여 스케일 대화 상자에서 85로 입력한 후 카피 버튼을 클릭하여 하나 더 복사한 후 면색은 없음, 선색은 임의의 색으로 설정합니다. 펜 툴을 선택하고 필요한 곳에 각각 점을 추가한 후 Direct Selection 툴로 불필요한 부분의 점을 선택하여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선만 남긴 후 선의 두께를 두껍게 설정합니다. 스트로크 패널에서 캡 옵션을 라운드 캡으로 설정하여 다음과 끝 모양이 둥글게 나오도록 설정합니다. 오브젝트 패스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선택하여 면 오브젝트로 변환한 후 면색을 흰색으로
설정하고 C0, M0, Y0, K0 오페시티는 80%로 설정합니다. 셀렉션 툴로 모두 물방울을 선택하고 Ctrl G를 눌러 그룹으로 만듭니다. 이제 모든 일러스트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